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그리스 사태에 대한 집중 분석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웅 김수미예요. 차오르정열 차오르정열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차우가 차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대리운전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그리스 국민이 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거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의 국민투표, 뭐 우리나라도 여론조사가 그렇게 잘 맞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는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반대는 61%, 찬성 39%로 반대가 압도적이었는데요. 이 결과 그렉시트, 그러니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고요. 우리가 기술적 디폴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 디폴트가 드디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전 세계가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리스 현지에 계신 분이죠.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재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몇 시예요? 아유, 저희 때문에 너무 늦게 주무시네. 예? 네, 지금 여기가 2시가 넘었습니다. 2시 넘으셨죠.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가 교수님. 여기가 6시간 늦으니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아유, 근데 감사하죠, 저희로서. 지금 어디 계세요, 그리스? 예, 저는 지금 뭐 모넨바시아라고 저쪽 남쪽에 내려가 있는데요. 예. 예.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예, 뭐 펠로폰네소스 반도 제일 동남쪽입니다. 예. 아, 필로폰네소스 전쟁사 할 때 그 필로폰네소스 반도. 예. 아. 예. 그렇군요. 근데 그쪽 분위기 어때요? 지금 굉장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아테네 신다그마 광장 같은 데는 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나와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그 달았던 결과 나왔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축제 분위기로 가고 있죠. 아니 그 뭐 원했던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행문 닫았죠 지금. 아, 은행은 벌써 이제 그. 7월 6일까지 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네. 국민 투표를 한다는 날 발표하면서 은행 문을 닫는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은행이 결국은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계속 쉬고 있었죠. 오늘 이제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수상이 제일 좀 그 재무장관과 수상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은행 문을 내일부터 열겠다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이 야당 쪽에서는 그럼 내일부터 우리가 무한정 돈을 찾을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는 확실한 대답은 하지 않고 내일부터 정상적인 은행 업무가 들어간다 그렇게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금 수령자 같은 경우 현금이 없다. 예? 그리고 식료품이나 약이 부족하다 이런 예. 보도가 많거든요. 예, 그거는 어디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온 지가 꽤 오래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 국민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도 그때도 이제 그리스에 있었는데요. 예. 전혀 그런 변화 못 느꼈고, 오히려 6월 30일인가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쪽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전화들이 오면서 거기 괜찮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시청문이었어요. 여기. 전혀 그런 낌새도 없었고 그런 얘기 하기 전까지는 ATM 그 인출기에서 돈을 뽑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나 안 서는지 신경도 안 썼는데 그런 일 있고 나서 봤더니 조금 줄이 길긴 길지만 그렇다고 그 뭐 그렇게 한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예.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 교수님 그리고 사재기 같은 건 저는 전혀 못 봤어요. 제가 그 슈퍼마켓에서 봤나 물 사고 쪽 오는데 전혀 그런 사재기 느낌새는 없었어요.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 사바티칼로 나가 계신 거잖아요. 지금 안식년이요. 그죠?
아니, 예, 한 10년 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교수님도 돈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찾고, 그 다음에 그. 근데 돈 찾으시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없으시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신용카드가 안 통한다 그러는데 신용카드도 잘 되고요. 돈 찾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한 번에 뭐, 외국인한테는 제한이 없으니까 600유로, 700유로 이렇게 뽑아도 ATM 안에 기계에 돈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관광객은 돈을 자유롭게 찾을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하루에 60유로까지만 찾을 수 있게 제한이 있었으니까 불편하죠. 불편하죠. 예,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그게 풀린다는 거죠. 내일부터 그게 풀리는 건 확실합니까? 아, 지금 수상이 내일부터 그 은행이 정상 업무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걸 바로 이제 그 전에는 은행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예. 그 현금 인출기 위해서만 돈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반대가 61%가 나왔어요. 그죠? 예. 이번 예.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로서는 그 그리스 그 국민들이 예, 채권단의 요구를 계속 5년 동안 들어온 데 대한 실망.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빚더미가 133%에서 176%까지 5년 동안 모든 긴축 재정을 하고 채권단이 하란 대로 했는데 빚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거기 그리고 국민 총생산이 25% 떨어지고 이런 데 대해서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데서 온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 예. 예 국민들 국민을 실망을 시키고 그 그리스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몰아붙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고리대금업자한테 자기네들이 대항한다 이런 그 피해 의식이 생기게 되니까 여기서 그걸 거부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지금은 희망이 있나요? 지금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요구 사항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나빠졌던 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래서 국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요번에도 만약에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현금이 끊어지고 어쩌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얘기를 채권단이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구애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한 거죠. 근데 지금 그렉시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을 네. 탈퇴하는 것이다. 근데 그 치프라스 총리인가요? 이 총리, 총리입니다. 예. 이 치프라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렉시트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예, 국민 투표는 어디까지나 협상을 갖다 함에 있어서 그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두 가지 문제에서 이건 일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예. 부가 가치를 이제 높여라. 그러니까 저 부가 가치세를 더 올려라는 거 하고요. 예. 그다음에 연금을 깎아라. 노인 지금 예. 은퇴한 사람들이 연금 받는 걸 깎아라는 예. 건데요. 치프라스 수상으로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거부한 거죠. 근데 이미 지금 그 연금 생활자들이 연금이 반토막이 났어요. 예. 워낙 받아야 되는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거의 최저 생계비 수준인데 거기서 더 깎게 되면은 그 연금 받는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예. 은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돈이 들어올 방법이.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노인네들은 모두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그 구호 대상자가 될 지경이죠. 예. 그리고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간접세예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든 똑같이 부담을 짓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겠죠. 예. 그때 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겠다는 데 실제로는 그거를 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예. 식료품이라든지 이 소비품 쪽은 낮춰주고 딴 데는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럼 국민 투표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향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현지에 계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재원 교수였고요.
자, 계속 전문가 연결을 해서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유로존에 몰고 경제적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준협 연구위원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반대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채권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상용이라고 보세요? 치프라스 총리는 이게 협상에 유리해졌다. 그러니까 협상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협상이 워낙 힘들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뜻을 이제 등에 업고서 이제 좀 더 협상을 유리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오늘 내일 곧바로 이제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정부는 이제 좀 더 많은 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그 채권단 주장에 대해서 좀 거부할 것은 거부를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부채 탕감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협상력이 커진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그리스 정부의 협상력이 커진다는 것은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의 견해차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것이 결렬이 된다면 브렉시트까지 간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은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요구, 협상력, 여론을 바탕으로 한 협상력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협상력이 높은 상태에서의 요구를 채권단이 들어주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채권단이 요구로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들어줄 수가 있겠죠.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예. 충분히 들어줄 수가 있는데 예전까지 엄격했던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재정을 긴축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했었던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결과가 지난 5년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GDP도 이제 국내 총생산도 한 25% 줄고 예. 실업률이 20%, 청년 실업률 60%까지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망가지면 세금이 덜 거치면서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에서 만약에 그리스 경제를 살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는 이제 계속 조이는 말, 그러니까 허리띠를 조이는 것만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단도 조금은 물러서 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파국으로는 안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하시죠? 파국으로 가게 되면 서로 잃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용이고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보다는 타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데요. 다만 문제는 그렉시트나 제3차 구제금융 이 협상이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견해가 이제 엇갈리는 양 주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꽤 높은 상황입니다.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꽤 높다. 만일 협상이 결렬됐을 때에는 어떻게 일이 전개될까요? 결렬이 되면 그렉시트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렉시트로 갔을 때 우리나 전 세계는 어떤 경제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설사 그렉시트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계 금융시장이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 2012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네.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네.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가 2010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을 할 만큼 예. 사고를 겪었고요. 이번에 협상 이제 3차 협상이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 예. 건데 그 당시와 많이 달라진 건 뭐냐면 우선 금융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이 예전 그 당시에는 한 100억 달러 이상 이제 그리스에 돈을 꽂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2~3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관계가 다 단절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럽 중앙은행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국채를
직접 매입해 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위기가 그리스 뭐 포르투갈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분명히 유럽중앙은행은 포르투갈의 국채를 아예 직접 사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그리스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한 폭풍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폭풍의 여파가 세계 경제에 미치지는 않을 것, 좀 미미한 영향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2012년보다는 훨씬 작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아, 일부에서는 뭐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져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도 좀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외국계 자금들이 전부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일시적으로 예. 지금 안정이 안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이제 조금 커질 수가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2012년보다 크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나 급격하게 뭐. 긴축 발작처럼 확 빠져나가는 일은 많지는 않을 것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환율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저 금리요. 금리 네. 인상 9월에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도 지금 영향을 줄까요, 이게? 우선은 이제 제일 처음에는 미국은 이제 자기네 나라의 경제 성장과 고용과 물가 상황을 보고서 예.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을 봤는데 한 2, 3개월 전부터 이제 FOMC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대외 여건까지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문구가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세계 경기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굳이 빠른 시점에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설사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그널을 이미 충분히 줬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그거 자체로는 크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불안스러워하는 것은 그리스 사태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면 조금 더 파고가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 진짜 뭐 그리스도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네요, 지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준협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유니버시아드 대회 얘기 좀 해보죠. 광주 유니버시아드. 예. 오늘이 어제가 개막 이틀째였었는데 우리 뭐 금메달 따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종합 순위에서 이 3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예. 현재까지 우리 선수단이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인데요. 예. 이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메달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도가 이틀 동안 금메달만 3개를 따내면서 이 초반 이 메달 레이스를 이끌고 있는데 어제 4체급 경기가 열렸는데 4체급에서 모두 우리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고요. 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어제 추가를 했습니다. 이 사격에서도 이 공기소총 단체전 은메달이 나왔고요. 개인전에서 동메달이 따냈는데 양궁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결승에 우리 선수들이 만나게 됐기 때문에 초반 레이스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양학선 선수는 부상 때문에 경기를 포기했다고 그러죠? 예, 양학선 선수의 남자 단체전 마루 연기 도중에 오른쪽 다리 근육 파열로 이 남은 경기를 모두 포기했거든요. 예. 훈련 도중에 다쳤던 부상이 다시 재발한 겁니다. 이 남자 체조는 양학선 선수가 빠졌는데도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요. 예. 아, 그런데 양학선 선수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도 그랬고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부상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아하. 이번 대회에서도 또 이 부상 때문에 눈물을 머금게 됐습니다. 저런. 그리고 프로야구에서는 신생팀 KT가 기아와의 3연전을 모두 휩쓸었다고 그러네요. 예? 예, 예. 뭐 3연전 모두 잘하는 거 자주 예. 있는 일인데요. 예. 이 신생팀이다 보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아하고 이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예. 이 선발 옥스프링 선수가 완투하면서 기아 9대2로 제압을 했는데 이 KT가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이끈 것은 팀 창단 후 두 번째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KT의 중심 타자였더니 댄 블랙하고 김상현 선수가 빠졌는데도 기아를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KT가 팀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승률 3할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KT가 팀이 만들어질 때 KT이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쓸 것이다. 좋은 선수 데리고 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아하. 뚜껑 열고보고 이제 좀 실력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로 선수들을 많이 보강하고 외국인 선수도 교체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팀에 좀 중심이 잡혀졌는데 투타가 모두 좋아졌는데요. 특히 이제 마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불펜 투수들 선발에 이어서 나오는 선수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좀 강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선두 삼성이 LG를 이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이 어제 LG를 12대 4로 이겼는데 예. 이 삼성하고 NC하고 두산이 계속 이 선두 자리를 주고받고 하면서 상위권을 형성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승리하게 되면서 이 삼성이 이 공동 2위 NC 두산과의 승차를 3경기로 벌렸습니다. 예. 삼성의 안지만 선수 어제 경기에서 이 KBO 리그에서는 최초로 4년 연속 20홀드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보여줬고요. 예. 자, SK도 이 메릴 켈리 선수가 완투를 하면서 롯데를 5-1로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맞춤 그린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맞춤 그린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앞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 이분의 말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자동재세동기는요? 심장이 멈춘 위급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장비라도 이름부터 생소하다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턴 AED나 자동재세동기 대신 자동심장충격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바꾸었으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말을 쓰는 것. 배려와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핫한 여름 시켜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랜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클 크루즈 말리부 올랜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원래 자동차 많이 밀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사고가 많은 월요일이라서 특히 교통이 아주 안 좋았는데요. 자,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8시 34분 11초 지나고 있는 이 순간 교통 상황 김정윤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발시와 지금 교통정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도 많은 가운데 이 돌발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기름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밀리는 가운데 홍지문터널 부근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정체가 대부분 풀렸습니다. 오늘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모두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구리시계부터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반포대교 진안 지점, 동작대교 목간 지점에서 작업이 시작되면서 이 뒤쪽으로 천호대교 이전부터 밀립니다. 강동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가양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강동 쪽으로 길게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치 국방 식사 한번 하시죠. 예, 국방 먹방의 전성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새 바로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를 맛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정치에 간을 맞추는 정치 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바로 이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만나보겠습니다. 왜 정치는 민심으로부터 외면을 받을까? 사실 뭐 환영받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다 외면을 받는데. 예, 이 화제의 정치 이슈를 골라서 민심의 지지로 받을 수 있도록 양념을 쳐주고 간을 맞추는 요즘 대세인 콕방에 틀을 빌린 정치 토론 코너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 정으로 산다고 하죠. 대립과 분열이 난무하는 정치권에서도 서로서로 만나서 밥 먹다 보면은 뭔가 해결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상으로 식사자리도 추천하고 메뉴까지 골라주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자, 정치 국방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순서인데 이제부터 두 분의 정치 셰프와 함께하겠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셨죠? 위덕대학교 이상위 부총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 셰프입니다. 예, 정치 셰프. 예.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지난주 춘추설한 헤드라인에서 만나셨던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 셰프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에요? 아, 되게 좋죠. 아, 이게 있잖아요. 사실 셰프 이게 불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셰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방장 예. 이런 분들만을 지칭하는데 예. 사실 독일이나 독일어도 불어 쓰거든요. 예. 셰프라고. 독일이나 프랑스어에서 셰프가 그냥 문자문으로 치프 예. 최고 예. 최고 이거니까 정치 셰프 이름은 정치 요리사죠. 오, 저 와, 이런 뜻. 두 분이 이런 뜻 좀 아시라고.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교수나 뭐 부총장 이런 타입보다 셰프라는 타입. 아, 너무 못해요. 아니, 요새 그걸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아, 요새 셰프가 대세래서. 아니, 네? 키도 크시고 좀 미남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라디오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착각하실 수도 저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게 못지않습니다만. 아, 물론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 아, 제가 진작 빨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참. 예. 자, 오늘 좀 우리가 맛있게 좀 버무려 말아야 될 이슈가 어떤 걸까요? 예? 일단 뭐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리라는 게 예. 시기와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음식도 제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제철 음식.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기상으로는 역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더 이상 좀 때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걱정도 많이 있고 해서 그렇죠. 역시 예, 오늘 셰프 입장에서는 셰프 입장에서 볼 때 입장에서는 빨리 유승민 대표의 거취 문제가 빨리 요리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청와대가 주방이고 이제 진짜 그 안에 셰프께서 박근혜 대통령이시라면 이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지방 저 지배인이시죠? 홀 지배인. 그러니까 메뉴 서빙 받아 와야 되는데 이게 메뉴판 구상을 놓고 지금 두 양쪽에서 주방하고 홀하고 싸움이 붙은 거 아닙니까? 야, 근데 그거 지배인 나오라고 이거죠 완전히. 그렇죠. 근데 이게 불러야 될 사람이 문제는 국민이 이게 음식이 맛이 없. 다든가 좋다든가 아니면 이게 지배인이 서빙을 주문을 잘못 받든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주방하고 이게 홀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게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배고픈데 예. 엉뚱한 데 싸움이 났어요 지금. 아니 저 진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예. 뭐냐면
주인 그 각기 주인 아저씨하고 주방장하고 냉면집인데 싸움이 났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있잖아요. 일단 첫째 너무 살벌해서 밥 먹을 분위기가 안 난다. 그렇죠. 아니 막 칼 박고 있어. 막 이러고 이게 너무 살벌해서 이 밥 먹을 분위기가 안 난다. 두 번째 배는 고픈데 진짜 밥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손님들이 가장 예민하거든요. 이 그 미각이라는 게 네. 주방장이 바뀌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주방장의 기분도 또 알아챌 수도 있고 네. 단골 손님들 그렇다 그래요. 그 요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또 손님들이가 보면. 이 정치 문제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겁나죠. 예, 그렇죠. 이들 정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 이게 조금 더 가면은 이게 좀 지칠 것 같아요. 이제 예. 예? 아 왜냐하면 시청률을 딱 보면 알거든요. 예. 왜 조금 시청률이 이제 좀 이게 좀 떨어진다 이러면 벌써. 국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매사가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넘치면은 모자라면 못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음식으로 치면요. 이게 열흘 정도 숙성기간이 지났거든요. 열흘 정도 숙성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이게 쉰내가 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젓갈이라든가 뭐 식혜라든가 이런 종류 있어서는 그러니까 오래 둬야죠. 그렇죠. 오래 두는 게 좋은데 예. 이것도 너무 오래 두게 되면 이 맛이 바래지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쯤에 제철 음식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시기가 때가 중요하듯이 지금 뭔가 좀 해결돼야 예.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양 변호사님. 또 우리나라 국민분들만큼요. 생각보다 그 입맛이 되게 까다로우시고 되게 자주 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돼지 삼겹살 특정 부위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조리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는 굉장히 변화에도 민감하고 다양하신 분들인데 지금 어떻게 메뉴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메뉴는 그냥 주방에서 일률적으로 조리를 해놓고 먹는 사람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거 내놓을 텐데 왜 이걸 가지고 싸워. 더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우리에게 먹으라고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것도 싫을 텐데 언제 메뉴가 나오긴 나온지 우리가 시키긴 시켰는지 뭘 먹여주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식상하고 식당 다른 데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예. 문제는 식당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 같이 음식 먹으러 간 사람들이 이 지배인하고 저 주인하고 싸우는 거 이거를 어떻게 말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아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싸움을 좀 말려야 되는 형국인데 지금 안 말리면은 이제 영원히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불안한데 네. 들어요. 지금 그 당사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 그다음 또 따지자면 역시 당사자인 유승민 대표.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 더 첨가하자 그러면은 서청원 최고위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좀 앉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키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뭐 여기서 그만하자. 뭐 그동안 그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문제야 뭐 깨끗하게 사그라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보고 직접 나와서 이 문제 해결하세요. 이래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이 요리에 대한 요리를 만드실 분들은 유승민 원내대표 그다음에 김무성 당대표 그다음에 서청래 의원 이 사람 세 사람이 가장 당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우리 양 변호사님. 저는 결국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장 큰 핵심 키를 쥐고 계시고요.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러면 직접 만나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분이 누가 있을까. 결국은 전 서청원이 대표 전 대표고 최고위원이시고 왜냐하면 이게 김무성 대표나 뭐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은 너무 감정이 고래 깊으세요. 서청원 대표에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어쨌든 2008년대 공산을 학찰 때 친박연대 만들어가지고 나왔던 분도 서청원 대표고 그리고 뭐 저는 이게 가서 설득을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좀 화를 풀어주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는 그런 어떤 수모를 겪고 나와서 뭔가 후기를 기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떨어져 나오게 되면 글쎄요, 이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더 원조네 원조 식당이면 하면 국민들이 또 그 식당 가가지고 또 밥을 또 글로 옮겨갈까요? 그럴 만한 상황은 좀 못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공교롭게 찾아보니까 98년도에 서청원 최고가 쓴 책의 제목이
카리스마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책이 있고 책의 주요 내용은 이제 인물 한두 사람에게 기대는 시대가 아니라 시스템의 정체로 바뀌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저는 상황이 이제는 그런 시대 변화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는 얘기를 서청원 대표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동감을 하는 편이에요. 뭐냐 그러면은 국민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소위 대리할 수 있는 요리사. 이 요리사 입장에서 서청원 대표가 가장 원만하다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조건이 대통령이 어떤 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부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를 보면은 친박의 가장 그래도 원로격인 서청원 대표란 말이에요. 서청원 최고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당 내에 있는 원내에 있는 원로급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친박 인사이기 때문에 서청원 최고가 어떤 형태의 해결 방안을 가지면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럽다. 그런 점에서 이 해결의 관점은 서청원 최고가 참 가지기가 좋다. 가장 원만한 해결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밥을 먹는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이 이 화자, 이 평화할 때 그런 화합할 때 이것도 이 벼라는 뜻의 변의 입구자 아닙니까? 입구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밥을 먹는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밥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럼요. 갖는데. 아니,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아까 우리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그 누구였죠? 아 이게 또 김무성 대표랑 서청원, 전 대표랑 아 그리고 뭐 유승민 원내대표 셋이 밥을 먹으면 뭘 먹어야 돼요? 저는 이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연근뿌리 요리가 어떤가 싶습니다. 연근 조림 요리인데 아니 다른 것도 많은데 무슨 연근을 왜? 왜? 아니 이게 간단치 않은 요리입니다. 사실 연근 조림이라는 게 이제 간장에 조림을 해보면은 참 맛이 맛깔나요. 맛깔나는데 이게 지금 제철 음식이거든요. 지금 연꽃이 한창 필 때입니다. 그 연꽃이 뿌리가 연근이거든요. 연꽃이 뭐냐 그러면은 어디서 피냐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아주 심장해요. 의미심장한데 구직물에서 핍니다. 아주 호탁하고 구직물에서 피는데 그 아름다운 꽃을 그래 피우거든요. 그런 구직물에서 그 향기가 아주 좋다. 그래서 혹자들은 군자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군자의 꽃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연근이죠. 줄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연근 뿌리가 왜 좋냐 그러면은 맛도 감칠나지만은 이게 지혈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 지혈.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이제 있어요. 한방 시간으로 약간 이 모드를 전환하겠습니다. 예, 지혈이 좋군요. 교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혹시 수족냉증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정치판이 유혈이 낭자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혈제가 다른 게 필요 있겠습니까?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그 지혈도 된다 그러면 이게 일거양득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의미도 있죠. 연꽃이 뿌리니까. 이 정치의 가장 연꽃이 뭐냐 합의와 협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콘탁한 정치판에서 필 수 있는 연꽃 이게 합의의 정신이다 이거죠. 서로 양보하는 군자의 꽃. 가슴이 미어지고 있어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 예. 거기다가 5초만 더 첨가하자 그러면 비빔밥을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비빔밥을 같이 먹는 거. 그렇죠. 양푼에다가 밥상을 차리지 않고 텐마루에서 세 분이서. 예. 어떻습니까? 아, 좋죠. 아, 또 연꽃이 또 그런 심오한 이게 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 땀나고 있잖아요. 와. 총장님 저렇게 우아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랑은 한번 해 보시죠. 저는 네? 그냥 좀 이런 거 그냥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서청원 전 대표랑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매운 고추 짬뽕 같은 거 드시고 고추 짬뽕 그냥 그렇게 땀 쫀쫀 티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니 뭐 아 왜요? 그 싼 티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고추 짬뽕은요. 아, 그래요? 예, 그 서민들 즐겨 넣으시고 이게 속 뒤집어질 때 화날 때 땀 줄줄 나고 확 풀릴 수 있게. 그러니까 서청원 대표 만나셔서 다른 얘기 뭐 설득하고 뭐 포기하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아니라 그냥 못 하겠다. 때가 이제 변했다. 화나시는 거 이해 간다. 배신 당한 기분 이해 간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찾자. 지금 정치권이 정말 이 정말 싸움의 분위기 앞두고 있는 그런 치열한 상황인데 한쪽에서 좀 풀어버리고 나오면 긴장을 좀 풀어버리고 나오면 그게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그래야 좀 이게 땀을 빼고 좀 풀어야 그다음에 우아한 연꽃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땀 뺀다고 그래 땀 나는 거 있잖아요. 막 매운 거 막 먹다 보면 대화를 못 해요. 정신이 나가거든. 네? 아니 밥을 먹으면 좀 얘기를 하라고 밥을 먹는 건데 먹다 보면 막 땀 나고 막 정신 없고 막
더 맵다고 막 그렇죠. 이러는 과정에서 아, 이게 좀 근데 양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 제가 아시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은 약간 어지러워요. 아, 어지러운데 그럼... 이게요, 교수님 이게 네. 연근이 네. 비닐에도 좋습니다. 아, 어지러운데. 어지러운데. 그럼 일단 어지럽게 땀을 뺀 다음에 연근을 드시면서 좀 한의과 대학으로 부정국을 하셨나 봐. 아. 그러니까 지금 피도 많이 흘리고 네. 어지러운 시기니까 예. 임금 간장 조림 무침을 해서 비빔밥을 같이 텐마리에 앉아서 양푼에 비벼서 먹으면은 네. 좀 흉금 없이 이야기하고 양보하고 네. 협의하고 정말 영국과 같은 어떤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네. 제가 그리고 양 변호사님 얘기 딱 생각해 보니까 고추장밥을 먹고 다음에 그때는 정신없어 얘기를 못하는데 네. 이제 시키면서 어휴. 되게 짬뽕이 맵네요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이렇게 짬뽕이 매운 건 처음 먹어봐요. 응?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매울 때는 좀 이거 어떻게 시키지? 이러면서 이제 예의가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를 풀어버리고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 화 못 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매워가지고. 밥도 우리가 매운데 먼저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 더운데 싸움 나면 더 큰일 난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야, 저도 매운 거 좋아하는데. 이해철도 되네요. 네. 매운 거 좋아하는데. 예. 제가 그 매운 떡볶이하고 매운 만두를 한번 먹어봤는데 만두는 못 먹겠더라고. 너무 매워가. 난 아니, 매운 떡볶이랑 매운 만두를 같이 드셨다고? 아니요. 따로 먹어봤는데 그 매운 만두는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매운 건 처음 먹어봤어요. 못 먹겠더라고 저는. 와. 근데 진짜 땀은 뭐 확실하게 내죠. 근데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만나 가지고 근데 어제 예. 국회의장 정의학 국회의장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게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정의학 국회의장이 이제 좀 언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두 분도 밥을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도 좀 매운 짬뽕을 드시든지 아니면은 아주 매운 낙지 비빔밥을 드시든지. 청국장도 좋다는데 청국장도. 네, 우리 작가 그러네. 청국장 좋다고. 순서가 좀 한참 뒤일 것 같은데요. 정의화 의장까지 가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사태가 자금의 사태가 너무 커서 저는 진짜 피 대신 땀을 흘려주기를 정말 많이 바라는 의미에서 매운 걸 추천을 해드렸고요. 예. 한참 지나서 유승민 대 뭐 이제 처음에는 서청원 대표 통해서 먼저 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만나서 말씀하신 연근의 비빔밥 드시면서 좀 소통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자리 만들고 그 다음에 정미화 의장까지 갈 것 같습니다. 우리 PD가 여기 썼어요. 청국장이 화 푸는데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화가 나면 청국장 한번 먹어볼까 나도. 아 요새 이 불끈불끈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요. 아니 교수님께서 왜?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운전하다가도 좀 그렇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3단봉을 끊으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오늘이 D-Day입니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 어떻게 될까요? 부총장이요. 일단 뭐 당론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의에 붙이게 되면은 여기 부결하기로 이제 당론이 정해졌으니까 아마 당론대로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에도 불구하고 오늘에도 이게 이제 사퇴에 대한 부분을 거칠 정하지 않으면은 친박이 대대적인 어떤 집단적 행동에 나서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이죠. 저는 친박이 좀 더 참아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참아야 되지 않겠나 조금 보는데 시간을 갖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리에 연연해서 또는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원내대표가 유지를 할까? 제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렇게 보지 않고 물론 두 분의 특수한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유승민 대표도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럼 언제 그만두냐에 대한 시점인데 그 그만두는 시점은 사실상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좀 개입되면은 골치 아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박 쪽에서 조금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금 김무성 당대표도 중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감정적으로 조금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은 오늘 설사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극적인 메시지보다는 좀 편안하고 원만한 메시지를 통해서 좀 기다려본다든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참는 성숙한 모습이 있으면 조금 결제하지 않는데 보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양 변호사님은요? 저는 유승민 대표에게
여기에 달려있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지배인 하던 분인데 예우를 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더라도 어디 다른 식당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바로 웨이터 하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겠죠. 아. 예. 급하게 결혼은 안 됩니다. 저도. 예. 그 뒷자리까지 걱정해 주시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치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오늘 이상휘 위덕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의 정치 셰프와 함께했습니다. 오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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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한 오빠의 치킨. 오븐으로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치킨. 오빠한테 맞아볼래? 오빠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